어제 방송한 후에 테러의 현장입니다. 아, 진짜 이게 마이크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. 지금 그 선인데 이게 막 건반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엄청 좀 길어야 돼요. 그래서 맨날 꼬여. 아, 저 이어폰은 제나이저예요. 그래서 이거 치워야 돼요. 이야. 그리고 이거는 뭐지?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만들었대요. 완전 기프트 박스 같은 건데 제가 이걸 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베네피트.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했는데 우리나라에 500몇 개밖에 수입을 안 했대요. 완전 좀 대박이에요. 어제 촬영한 흔적입니다. 치워야죠. 그러니까 여기는 좀 항상 쓰는 거. 이거 왜 여기 있냐? 거울이랑 눈썹 칼. 얘는 또 왜 여기 있냐? 제가 참 브러쉬도 닦아야 되는데. 뷰러도 여기 있고요. 전 자주자주 쓰는 거는 이쪽에 넣어놨습니다. 이거 글루하고. 글루는 듀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, 이거 일상 채널을 남자분들도 보실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이니스프리 5,000원짜리인데 물 먹으면은 아주 괜찮아요. 코옆에 두들길 때 같은 경우는 옆면을 살짝 활용하고 장독대가 생겨가지고 좀 괜찮죠? 제주도 도라로방 같기도 하고요. 귀여워요. 이거 이제 빨아야죠. 짜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도 거짓걸로. 여러분, 이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항상 쌩얼로 만나면 쌩얼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쌩얼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하시나요? 그러지 말고 아예 쌩얼을 더 오픈하시면 사람들도 그러려니 합니다. 쟤는 원래 저렇게 생기네. 그리고 어느 날 화장을 했을 때 엄청 깜짝 놀라게 되죠. 어? 쟤에게 저런 모습이? 그러고 나서 쌩얼로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원래 저랬던 애. 하지만 화장을 하면 충분히 예뻐질 수 있는 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치를 낮춰주는 게전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죄송합니다. 망했다. 너무 많이 했다. 이럴 수가. 오늘 제 눈썹이 좀 마음에 들어서 자랑하려고 카메라 켰습니다. 괜찮죠? 아주 컬러도 아주 좋아요. 딱, 제가 진짜 아나스타샤 브로우 젤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브로우 젤을 베네피트에서 만들어줘서 파티 가서 아주 받아온 김에 아주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. 괜찮죠? 원래 이렇게 좀뭐 지가 해놓고 지가 좋다면 좀 보기 좋진 않아도 그래도 기분이 좋고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, 얘는 누군가요? 저도 메이크업을 제가 말하는 걸 켜놓고 해봤습니다. 좀덜 심심하긴 하네요. 왜? 저녁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와야겠어요. 해 먹기는 좀 그렇고. 여기서 해먹으면 재료가 다 썩어가지고 사먹고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근데 오늘 메이크업 뭔가 괜찮지 않나요? 이렇게 약간 매트하게. 속눈썹은 랑콤의 그랑디오즈. 립은 키스앤블러쉬. 블러셔는 슈에무라 M336. 약간 채도가 낮은 핑크거든요. 뒤에 일이 있어요. 밥 먹고 올게요. 제육덮밥을 먹었으며 시나몬 초콜릿까지 먹어줘야 합니다, 여러분. 제가 이런 걸 자주 먹진 않지만 한 번씩 먹으면 맛있습니다. 좀 제가 쭉쭉 빨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크림을 좀 이렇게 먹어줘야 합니다. 줄어드는 걸좀 보셔야 합니다. 양이 너무 적어요. 이디야는 사이즈 큰게 없어요. 너무나 힘들어요. 오늘의 일과도 끝이 났습니다. 집에 갈 거예요. 여러분도 안녕. 나.